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A스타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많은 목적지로 나가는 것을 알고리즘으로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있죠. 각각의 쉘들의 어떤 정책, 팔러시, 그죠? 내가 만약에 원래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있다. 그러면은 나는 울산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혹은 길을 따로 오다가 뭐 표지판을 잘못 보는 바람에 이쪽으로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울산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다시 경로를 짜나갈 것인지 돌아갈 것인지 등등 각 쉘에서 목적지를 향한 어떤 최적의 방향, 결정, 판단.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각 쉘마다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었죠. 그 리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데서 듣게 했었는데 그런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기법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만 대의 자동차들이 한국 내에서 각기 각자의 위치를 향해서 가고 제각기 다른 출발 시각에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 천만 대의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총 주행 거리와 총 주행 시간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지금 상황에 비해서 국가 총 물류 비용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서 GDP 중에서 트래픽 앤 로지스틱 코스트 그냥 트래픽 코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트래픽 코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거의 2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A스타 알고리즘. 그러한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것이 A스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A스타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것은 퍼스트 서치 알고리즘이었고 A스타 알고리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보완해서 도출되는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 대표적으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컴퓨팅 자원의 부하량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변수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잖아요. 천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하는 그 변수 그러니까 이걸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스테이트 스페이스예요. 몇 개가 있죠? 30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현재로는 30개인데 가로 세로 5개, 6개 해가지고 5, 6, 30, 30개가 되죠. 30개인데 왜 셀이 날 거부를 하는지 모르겠네. 30개인데 만약 천만 대의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몇 개가 되겠느냐는 거죠. 당장 생각하더라도 거의 뭐 1터릴리언, 1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경이니까 만조죠, 만조.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만조는 되지 싶은데 그 만조 1경 1터릴리언의 경우의 수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만개를 만 1경에 해당되는 것을 다 우리가 경로를 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A스타 알고리즘처럼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경로를 찾아가는 거 보이죠? 요것처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퍼스트 서치 알고리즘, A스타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간의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